저희가 오늘 졌으면 3연패로 다음에 또 힘든 경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고비를 넘기게 되어서 다음 경기는 좀 부담을 좀 덜어서 좀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보다도 제가 오늘 블로킹이 너무 안 돼가지고 좀 너무 좀 팀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좀 미안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제 기록보다도 4세트 때 가장 중요한 순간 때 블로킹 잡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또 복잡한 얘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다, 잡을 수 있다, 우리는 이길 수 있다,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잘 된 거는 좀 타이스 선수가 좀 점유율을 좀 더 많이 가져가서 좀 주 공격수다운 좀 경기를 한 것 같고요. 아쉬운 점은 저희가 좀 미팅했던 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다음 경기에는 좀 준비를 더 잘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4세트를 이기고 저희가 이길 수 있다는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 좀 4세트를 이긴 팀이 5세트를 이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분위기 이어서 잘 저희가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정말 어렵게 첫 승 했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시고 체육관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많은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선수들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많이 체육관 와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